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대표님과 PD님과 술을 좀 먹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부르길래 진지한 얘기를 할 줄 알았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뭐 휴지를 안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가서 했던 얘기는 대표님과 PD님이 자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얘기하는 거를 옆에서 듣고 있었어. 어? 내가 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지? 라고 중간에 깨달았으나 이미 대화에 너무 깊게 발을 들인 터여서. 모텔 필수. 모텔에 음료수가 왜 있냐고? 너 모텔 한 번도 안 와봤니? 응, 모텔을 많이 다녀서 알아. 나오면 안 돼. 놀라야 돼. 미안해. 잠깐 쉬고 있어. 모텔인데 재밌는 거 없어? 이거 보여주면 영정이냐? 모텔 이름이랑 몇 호인지 좀 왜? 도네이션 200만원부터 VIP 모아서 주소 불러준다. 와나나님 슬프지 마세요. 빕은 못 떼어도 선물이요. 방 호수 그거 주는 대기 번호에 서세요. 어디야, 우리 집에 져줄게. 가지도 않을 뿐더러 모텔비 계산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내가 사실 대표님한테 약간 눈치를 살짝 드렸거든? 아, 잘 곳이 없는데. 아, 레진 사오 카페 같은 데가 없는데. 레진 대표님 내 말 무시하더라고. 나 모텔 들어가는데 대표님하고 PD님이 배웅해줬어. 레진 숙집실은 무너졌냐? 아, 아까 누가 말했지? 레바는 거기 잘 것 같아. 레바 형이 잤던 건 9-4억이야. 여기는 재워주고 이럴 수가 없어. 옛날 레진 사옥은 1층이 무슨 카페처럼 돼 있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근데 새로 생긴 레진 사옥은 딱 들어가면은 정장 입은 오피스 걸 두 분이 딱 딱딱하게 안녕하세요. 자도 돼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씨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랑 한 분이 나한테 사인 받아왔어. 모텔 혼자 했어요? 그럼 씨발 누가 있겠어요, 씨발. 야!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침대 위에서 씨발 조커 댄스 쳐봐. 아무도 안 추잖아, 씨발. 구라 아니고 진짜 아니고 진짜 아니야. 쳐도 돼, 진짜. 내가 100만원 줄게. 노트북에 아이 자겠어? 켜놔야지. 지금요? 이걸로 보면 애들 다 나갈 것 같은데? 제발. 그렇지! 턱 쳤다. 보통 모텔에서 긴장되는 순간은 저런 게 아닌데. 닥치세요. 와, 트수다! 투수가 또 쳐온다! 사진은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반가워. 모텔에서 와이작하고 있는 혜원이야. 너 강남 올래? 너 오겠다 하면 형이 주소 찍어줄게. 형이랑 밤을 보낼래? 강남 할 거 없긴 해. 오, 올래? 근데 가서 뭐해? 나 와이작하는 거 구경. 그래, 오지만 네 얘기 듣고 보니까 좀 나도 좀 불쌍해질 것 같아. 오늘 복싱 많이 와. 누티야, 너 강남 올래? 어, 올래? 블루는 오래 보면 안 오더라. 내가 주소 보내줄게. 아, 돌아와! 아, 안 와도 괜찮아. 근데 오면은 이거 유튜브 썸네일 네 캐릭터로 해줄게. 어이, 우연히 어이, 오늘 복싱 많이 나오네. 됐다! 2만원 주세요! 그나저나 루트 오고 있나? 루트 오면 뭐하지 근데? 생각이 많았지 이유는 없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았지 뜰 수 없었어. 여러분 율루트입니다. 반가워. 왜 부른 거야? 와, 크리스마스 이브날 일단 잘못됐어. 크리스마스 이브날 날 부른 거. 물론 내가 널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많이 잘못됐지. 근데 너도 오죽이나 할 게 없었어. 한정혁씨 계속 부를까? 돌림 부르면 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안 올걸? 오케이. 형. 처음. 형 뭐해? 아, 잘라고. 우리 지금 강남 어떤 모텔에 있어. 뭐 하는데 거기서? 그냥 나 방송 중인데 루트 부르니까 할 거 없었는지 뛰어오더라고. 지금 파티가 약간 그런 파티야 지금. 24일날 우울한 사람들의 모임이야. 아니야, 우울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맞아. 알았어, 잠깐만, 강남 어디라고? 그거는 내가, 우리가 저기 카톡으로 보내줄게. 아, 근데 나 인천에서 출발하니까 좀 시간 걸린다. 아, 상관없어. 왜 와? 어? 컨텐츠 생각나. 돌리 형 머리에 씌우기. 야, 이따가 풍선 물기 대결할래? 몇 개 들어있지? 죽겠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두 명이 풍선 물기 하자. 아니야, 하나만 하고 하나 돌리 형 머리 씌워야지. 어, 형 나도 비타민 한 입만.
옛날에 아빠랑 영화를 보는데 남자 주인공이 콘돔 가지고 만지작거리다가 여자가 딱 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엄청 씻는 게 있었어. 난 그때 근데 콘돔이 뭔지 알았다? 근데 내가 또 악독한 마음이 있었어. 아빠한테 아빠 콘돔이 뭐야? 그랬어.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애들하고 영화를 보면 안 되는데. 작가님 콘돔이 뭐예요? 콘돔? X를 할 때 남자가 여성의 그 그럼 돌기형은 왜 있는 거죠? 물폭탄 존나 세게 때리라고. 너와 장난. 돌기형 말고 돌리형은 없나요? 오야 너 이렇게 봐. 고유를 채우마시오. 어 뭐야 코바도 온대. 여보세요? 블루야 너도 올래? 뭐하는데? 여기?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남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막한 거야? 왜냐면 모텔에서 혼성은 불법이야. 남녀끼리는 괜찮은데 남녀남, 여여남 이렇게 세 명부터는 안 돼. 어딘데? 어? 주소 찍어줄게. 찍어줄게. 이게 내가 불러온 스노우볼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근데 왜 모이는 거야? 그냥 내가 보기엔 불쌍한 사람들 모이는 것 같은데? 내가 떴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셋이 빨리 컨텐츠 하나 하자. 가위바위보 신사를 콘돔 불기. 아니야 일단 콘돔 씌워. 셋 중 가장 그거 같이 생긴 사람 콘돔 쓰기 합시다. 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너가 제일 그건데? 응? Here we go. 아니 그거 같이 생긴 거 뭔데? 너가 그거. 그럼 알려줘야지 내가. 오츠만. 내가 좀 X 생겼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 씻어볼게. 응. 뭘 또 씻어와 그거를 또. 하지 말자. 야 접자. 야 때려치자. 야. 하지 말자. 뭐 하는 거야 이거. 와 비주얼이 너무. 야 설레는 거 아니지. 야 거의 없지. 눈돌리 토끼기처럼 달린 것처럼 보인다고? 어? 형 움직일 때마다 화이트 밸런스가. 다 왔는데? 어? 다 왔대? 아 그래? 너. 그럼 다 같이 오면 인사하고 방송하는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왔어요. 고소과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티프라. 우리가 모인 이유를 한번. 자 일단 나부터 써볼게. 저희가 쓰는 어플 중에 그 젤리라는 어플이 있어요. 젤리가 이게 친구 추가 되면 그 사람 위치가 보이는 어플인데 제가 어플을 종료하다가 실수로 그걸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딱 눌렀는데 바로 옆도로에 물량이 지나가는 거예요. 전화를 했지. 형 어디 가요? 혜원이하고 루터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가. 나도 오래. 알겠어요 형 저는 뭐 집에 쉴게요 하면서 전화 끊었다? 끊고 나서 주소 찍어라고 장난으로 제가 채팅을 쳤단 말이야. 바로 주소 오는 게 아예 뭐 무시하고 잠이나 자야겠다는데 이미 방제는 이미 코앞까지 합류한다는 게 수정이 돼 있는 게 벌써 와 이거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셔가지고 바로 왔습니다 저는. 야 이제 왔잖아. 너 오는 동안 우리가 한 게 있어. 한 게 있다고? 이거 어? 이거 왜 하나가 뜯겨 있어? 그렇지 왜 뜯겨 있어? 그거 이제 이걸로 불기. 어 풍선 한번 불어야 돼. 다 한 번씩 했어. 우리 한번 했어. 아 진짜? 어 너도 해야 돼 지금. 한번 하고 버렸어. 씻어서 해야 돼. 씻어서 해야 돼. 우리 씻어서 했어. 우리 씻어서 했어. 우리 씻어서 했어. 아니 야 얘가 처음에 나 뭐 시키려는 줄 알아? 뭐? 이거 씌우려고 그랬어. 너무 좋아. 풍선 불기야. 난 불어야 돼? 어 씻고 올게. 와 이거 꺼내야 돼? 약간 남자들 앞에서 꺼내기 좀 그렇지 않냐? 아 역겨워 잠깐만. 모텔 거식으로 어, 한 대 왔다. 어 뭐야 안녕하세요 김블루입니다. 김파랑군 블루 아, 왔으니까 이제 너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 코와 그... 오른손을 봐봐. 어 씨발. 아니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 용기들이 없어 쳐. 그게 되냐? 얘 제대로 안 씻었어. 그래다가 제대로 했어. 그러게. 아 됐다. 영모 코아는 진짜 불라고 했다. 아니야 근데 얘는 알아. 아는데 그냥 책임감 때문에 불가하게 어. 고민했던 거야. 아, 근데 가능해? 왜 재밌게 해야 되나? 가능해? 가능해? 어? 가능해? 미안해. 그러면은 저희 만원 초과되기 전에 여기서 모였다는 것만 정리해서 안녕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 크리스마스 즐겁게 이브 즐겁게 보내시고